사모님은 어떤 아이였을까 가끔 궁금했는데 웃으니 이렇게 예쁜데. 그래요? 어떤 아이였나 기억이 안 나요. 이 복수가 끝나면 문동은 씨는 행복해집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행복해 죽을 만큼 딱 그만큼만 행복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넌 꿈이 뭔데? 너 가끔 궁금해 연진아. 피해자들의 연대와 가해자들의 연대는 어느 쪽이 더 견고할까?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우리 꼭 또 보자, 박연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파상은 파상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가르지. 글쎄, 그건 너무 페어플레이 같은데요. 여러분, 궁금해라. 어떻게 되는데? 내 몸은 이미 다 망가뜨렸고 내 영혼도 부서뜨렸고 네가 뭘 더 할 수 있는데. 존엄이라고는 없는 이미 다 없이 헤어져. 그러니까 돌아가요. 난 분노와 하게 더 성실하고 싶거든요. 이거 뭐야? 네 짓이야? 공 많이 들였는데 볼만해? 그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지. 날 찾아낼 수도 있고 여전히 염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자식 인생 망친 년이랑 편을 먹지 말았어야지. 성공했네 박연지. 날 상대할 새 고데기를 두 개나 찾았어. 인생을 다 걸었던 적이 있긴 하죠. 이겼어요? 이기려고요. 난 네가 시들어가는 이 순간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거든.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어떻게 날 또 버려? 어떻게 날 또 이렇게 버려? 죽어도 그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지!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되찾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질러! 죽여! 죽이는 거 말고 엄마 이제 나 못 잡아. 나의 영광과 명예 오직 그것뿐이죠.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내가 당신을 용서 안 하는 이유는 당신이 내 첫 가해자라는 걸 당신은 지금도 모르기 때문이야. 누군가는 그걸 용서로 되찾고 누군가는 복수로 되찾는 거죠. 그걸 찾아야만 비로소 원점이고. 증거 있냐고. 엄청나지. 나는 우리의 끝이 내가 세상에 있든 없든 너의 세상이 온통 나였으면 좋겠어.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뼈가 아리게 억울해하면서. 흉터는 시도 때도 없이 가렵고 아리고 뜨거울 거야. 나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웃지 마. 그렇게 웃지 마! 억울하긴 나도 마찬가지야. 이봐, 쉬는 날 돕지 않는다니까. 고작 형벌? 그러니 어떡해. 이 감옥이 너의 지옥이게. 평생 넌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지옥에서 오래오래 살아주게. 계속 비는 수밖에. 당신들도 나처럼 뜨거운 길을, 쓰리고 아팠기를. 하나도 안 변해서 그대로여서 정말 고마워. 죽이고 싶었던 나의 연진아. 안녕. 이게 내 마지막 편지야.